핵심을 찌르는 질문. 요한복음 21장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연적 개별성은 호언 장담합니다. 그러나 인격성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뼈아픈 질문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베드로는 일반 자연인들이 훌륭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기질적인 사랑으로서 개별성까지 깊게 닿을 수 있지만 인격의 중심부까지는 닿지 못합니다. 개별성이란 각 사람을 구별시키는 각 개인의 특이성을 말합니다. 개별성은 독자성 또는 독립성과 연결됩니다. 개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개별성이라고 쓴 이유는 개성은 개발될 수 있는 것이지만 개별성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격의 중심부 또는 인격적인 본성 또는 인격성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된 특성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영혼 또는 인격과 대체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글의 인격이라는 단어는 성품과 혼동될 수 있기에 인격성 또는 인격적인 본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참된 사랑은 결코 호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지 말고 모든 행위로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간교함에 대하여 아파한 적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주는 그 어떤 아픔보다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오히려 죄는 감각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점점 아픔이 줄어듭니다. 주님의 질문은 우리의 감정을 더욱 예민하게 하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양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인격적 차원까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심지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므로 거짓이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질문을 감상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당신은
멋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통이 임하는 것은 결코 실수나 우연일 수 없습니다. 아픔의 순간이 사실은 위대한 계시의 순간인 것입니다.